가정 간편식에서 이제 밀키트 굉장히 많이 이제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있었던 버전과 네. 요즘 나오는 버전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시간이 너무 없을 때 정말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맛은 좀 희생하고 먹자라고 했다면 요즘 놀래요. 먹어보면 물론 이제 가격도 좀 비싸더라고요. 네네. 예전에 비해서. 근데 먹어보면 이거 굉장히 근접했네 네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 특히 좀 예를 들어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밀키트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온 밀키트 중에서 넘버원 가장 많이 팔린 밀키트가 있는데요. 그 메뉴 명칭이 되겠죠. 어떤 메뉴냐? 그게 밀푀유 나베더라고요. 밀푀유 나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원래 식당 찾아가서 우리가 먹던 맞습니다. 음식이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배추 사고 이 소고기 사가지고 한장한장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밀키트 사게 되면 그게 이미 다 조립되어 있는 거죠. 조립되어 있는. 신선한 상태로. 딱 받아다가 그 냄비에다 그대로 탁 앉히면은 바로 이제 나베가. 조리하는 느낌이 거기 포함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신선한 배추와 고기가 딱딱 이렇게 밀푀유 형태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넣고 육수 붓고 이제 끓여야죠. 아, 그 밀키트 잘 나온 것들은 예쁜 그릇에 담으면 깜짝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용 그 간편식의 끝판왕이 밀키트. 궁금했어요. 아니 왜그 밀푀유 그 일본식 아마 요리인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뭘잘 모르는데 왜 그게 1등을 했나.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고기의 빨간색에 배추 하얀색 겹겹이 이렇게 예, 보이고. 초록색까지 같이 다 나오고 버섯까지 다 올리면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PRS 자기 홍보 시대와 이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먹었어. 그렇죠. 그것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도 상당히 충격이다. 왜냐 그 음식은 음식 선호들 누구 보고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100등 안에도 들어가지 않을 텐데. 아, 그게 또왜 그러냐면요. 이런 신선 야채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일반 간편식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추나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건조 고기 이런 게 아니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간편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식당 가면은 가격이 비싸고 지금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하지만 신선한 그 무엇을 먹고 싶은데 나 오늘 멋있게 요리했어를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가장 이제 합당한 것이 이 밀푀유 나베라고 하는 메뉴였던 거죠. 오히려 밀키트 중에서 좀덜 팔리는 것이 짜장면 뭐 그리고 뭐 밀키트일 때. 떡볶이 밀키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덜 팔립니다. 왜? 기존에 간편식에 네. 있었죠. 기존 간편식이 있고 주위에서 쉽게 지금 주문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주문해서 밀푀유 먹을 수 나베는 주문도 있으니까. 어렵잖아요.